야, 휴대용 모니터가 2.5K에 주사위를 144Hz인데 가격이 14만원대라고? 야, 이건 못 참지. 안녕하세요, 이슐링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알리빨 전자기 얘기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리뷰를 해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제우스랩 휴대용 모니터 G16 맥스 프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P16KT라고 불리기도 하는 제품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름 때문에 이게 같은 제품인가 했습니다. 일단 언박싱을 하기 전에 제우스랩 휴대용 모니터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랩 휴대용 모니터는 사이즈와 해상도 그리고 터치 유무에 따라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5.6인치 FHD 화질에 터치가 안 되는 모델인 AP156 제품, 15.6인치 FHD에 터치가 되는 모델인 AT156 제품이 두 가지 제품 모두 IR 컨트롤러라고 해서 리모컨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모델부터는 IR 컨트롤러가 불가능한 모델입니다. 15.6인치 FHD 화질에 터치가 되는 모델인 Z15ST 제품, 16인치의 QHD 2.5K 화질인 터치가 안 되는 모델인 Z16P 제품, 16인치의 QHD 2.5K 화질에 터치가 되는 모델인 Z16P 프로 제품이 있는데, 이게 그냥 프로 모델의 경우 주사율 60Hz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모델과 비슷한 모델인 Z16 맥스 프로 제품은 터치가 가능하고 화질도 QHD 2.5K 화질에 16인치 화면을 가지고 있지만 주사율이 144Hz까지 지원이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 돈으로 직접 14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거의 20만원 중반에 하는 제품인데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했죠. 거의 한 1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터치 모델을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터치가 안 되는 모델인 Z16P, 지금은 이제 20만원 초반대에 올라왔는데 이게 특가가 뜨면은 한 13만원대에 나온다고 해서 찜해두면서 계속 가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터치를 할 수 있는 모델이 14만원대? 15만원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 없이 터치가 가능한 모델로 사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품이랑 가격에 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스를 열면은 C2C 케이블이 두 개가 있고, 오, 이게 그 다음에 C2 USB A 타입 케이블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HDMI 2 미니 HDMI 케이블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네, 이렇게 충전기 어댑터도 들어 있는데 30W까지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많이 구매해서 그런지 충전기는 KC 인증이 있네요. 이게 이러면은 바로 중고 판매가 가능하겠네요. 아, 물론 휴대용 모니터 본체에 인증이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네, 배사올라서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체를 한번 열어볼까요? 와, 일단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에어백으로 싸서 왔는데도 이중으로 에어백이 지금 되어 있죠. 자, 이게 설명서도 이렇게 바로 있는데 16인치 2.5K 포터블 모니터라고 현재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이걸 뜯어볼게요. 저는 전자제품 구매를 하면 설명서를 보는 타입이 아니라서 설명서는 버리고 이제 구성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케이스도 있네요. 오, 지금 보면은 케이스도 이렇게 주네요. 이 케이스는 접어서 거치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접다기보다는 약간 세운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패드 스마트 커버처럼 접히면 좋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커버를 이렇게 덮어서 보관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제가 보조 모니터를 구매한 이유는 외부에서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집에서는 21대 9 비율의 삼성 커브드 모니터를 제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모니터를 두 대를 합쳐놓은 것 같아서 듀얼 모니터가 필요가 없지만 거의 듀얼 모니터처럼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맥북을 들고 나가서 외부나 집이 아닌 장소에서 편집을 하거나 코딩을 하거나 작업을 하면 맥북 프로 13인치 화면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휴대용 모니터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휴대용 모니터는 알리빨 말고도 국내 중소기업 제품, 그리고 최근에 21년도부터 LG에서 그램뷰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죠. 최근 들어 휴대용 모니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뭐든지 경쟁사가 많아야지 좋은 제품을 만들고 더 가격도 저렴하게 내놓으니까요. 저는 그냥 가성비 저렴한 게 좋아서 제우스랩 제품을 구매한 것이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모니터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LG 그램 플러스 뷰는 삼성 덱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볼까? 외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커버를 일단 뜯어주도록 할게요. 본체를 살펴보면 뒷판에 배사홀이 있네요. 다른 모니터의 암이나 스탠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두었네요. 자 여기 보면 스티커도 있죠. 자 스티커를 살펴보면 P16KT라는 모델이고요. 30W까지 전원을 먹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단자는 여기 왼쪽에 보면은 C타입 단자 두 개랑 미니 HDMI 포트가 뒷면 기준 왼쪽에 있고요. 반대편에는 3.5파 이어폰 단자와 화면 밝기 조절 다이얼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재는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옆면에서 보면 생각보다 깔끔하죠? 1W짜리 스피커가 양쪽에 한 개씩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보호 필름을 한번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깨끗한데요? 이게 터치가 되는 제품이라서 안티 글레어가 아닌 글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기 호환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바이스를 연결을 해서 덱스 모드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에 서브 모니터를 연결해보면 맥북도 역시 연결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북에 연결한 김에 화질 및 주사율 등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맥북의 설정에서 보면 2560x1600까지 가능한 것을 볼 수 있고 주사율의 경우도 144Hz까지 설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사율의 경우 미니 HDMI로 연결을 하면 최대 120Hz, C타입으로 연결을 하면 144Hz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맥북과 동일하게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오호... 판단은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격이 14만원대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좋은데요. 그리고 스피커도 맥북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스피커는 소리가 나온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알리에서 직접 14만원에 구매한 제오스랩 휴대용 보조 모니터 P16KT Z16 Max Pro 제품을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가격이 10만원 초중반인 점, 그리고 화질도 2.5K의 가격 대비 세격대 커버도 좋은 점 등을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가성비 모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거는 20만원 주고 살 모니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저렴하게 구매해서 가성비 있게 사용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서, 그래서 터치가 되는 모델인 P16KT는 15만원 근처 가격, 그리고 터치가 안 되는 모델인 P16K는 10만원 초반의 가격이 나오면 고민 없이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이상의 가격일 경우 고민을 조금 해보고 구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모니터를 구매를 하면서 알게 된 꿀팁인데, 알리는 진짜 가격이 맨날 달라져요.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 있으시면 매일 검색을 해서 가격을 보셔야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거나 좋은 제품 또는 전해드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끝! 아, 참고로 이게 터치가 되는 모델인데 진짜 14만원에 구매한 거면 진짜 싸게 구매했어요. 저 좋지 않나요? 16인치의 화면이 이 정도에 이 정도 크기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참고로 다음 영상은 요이치 무선 충전기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가격을 저렴하게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안녕!